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아침 방송도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명언은 두 가지. 자유. 우리에겐 가장 귀중한 선물인 자유가 있다. 예술과 사랑을 표현할 자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자유가 있다. 그런 자유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갈수 없다. 다이앤 프롤로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건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몸, 정신, 영혼에 대한 자신감이야말로 새로운 모험, 새로운 성장 방향, 새로운 교훈을 계속 찾아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며 바로 이것이 인생이다. 오프라인 프리. 다들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아침 월요일. 오늘 방송할 주제는 2035년 고향 도시 기본 계획 보고서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BRT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일요일 날 저는 재충전을 하면서 어제 실은 제가 넷플릭스 좀 애청자인데 로스트 인 스페이스라고 그 가족 그 시리즈 3까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퇴근하고 집에서 또 휴식을 취할 때 보았던 드라마인데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 또 우주에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해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고 가족 관련해가지고 괜찮은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려봤으니까 넷플릭스 로스트 인 스페이스 한번 시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감자 스마일이 예전에 그 라피아노라든지 자이더 빌리 관련해가지고 오금동에 그런 주차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앞으로 이제 이 주차장 때문에 많은 신도시라든지 택기지구가 애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도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차 때문에 단기별로 뭐 중기별로 해가지고 중단기로 해가지고 지금 주차장 공급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주차시설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각자가 한번 또 보시고 또 제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오늘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노후 주차장 공급 계획이라든지 그다음 민영 주차장 활성화라든지 부설 주차장 공급 앞으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이제 한대 무조건 주차 한 대를 갖다가 포함시켜가지고 주차장을 갖다 하는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하를 갖다가 좀 깊이 파면 팔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갖다 많이 깊게 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상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이 지상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주차 타워를 갖다가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양시에서도 강구를 하고요. 앞으로 또 이런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도 좀 많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 지정 구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양시에서 좀 논의를 하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원당역을 어제 가면서 느꼈던 건데, 원당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그 지상으로 이제, 철로가 다니기 때문에 그 밑으로도 주차장을 갖다가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또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또 고양시에서도 주차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또 택지지구 또 들어오는 장항지구라든지 창릉도 이런 주차 부분을 좀 많이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고요. 보행시설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보행시설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원당시장 보행 환경 관련해가지고도 개선지구 주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되어 있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많이 이런 주차 부분이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변경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설치 계획 되어 있는데 이 자전거 도로도 고양시가 좀잘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창릉천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또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PM이 지금 있는데 다들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PM 때문에 이제 많은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PM 관련해가지고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PM으로 해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특히 창릉 3기 신도시는 PM 기본 방향이 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BRT가 이제 조만간 지금 나올 텐데, 대중교통 그런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각자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보고서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 주제로 넘어가서 BRT가 뭐냐? 그럼 버스 래피드 트랜지트라는 말 그대로 이제 지상 위에 지하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데요. 버스 운행에서 철도 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한 신대중교통 수단이고 실제적으로 이 BRT가 어디에 있냐면 세종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종시에 제 얼굴이 나오면 조금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만 이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실제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BRT 관련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통일로에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원롱역과 구파발역으로 해서 이제 21.9km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자위로 파주 운정역에서 상암동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대화역에서 운정지구 내부까지 그리고 지축 차량기지로부터 행신 2지구까지 그리고 중앙로에서 통일로 BRT까지 지금 이 중앙로에서 통일로 BRT는 제가 알고 있기로 3기 신도시 창릉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최초에 저는 BRT가 고양시에 중앙로에서 통일로까지만 있고 없는 줄 알았는데 이 고양시 BRT 계획이 지금 보면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BRT 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통일로에서 이제 말 그대로 통일로 이제 원롱에서부터 구파발까지 되어 있는 이제 국도 1호선까지 되어 있는데, 야, 여기가 지금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4차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폭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그것도 우구심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2자유로라든지, 죄송합니다. 제2자유로도 지금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중앙로에서 통일로 BRT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경의중앙로, 이 중앙로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현황에 다니고 있는 노선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BRT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시도 79호선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축에서, 이제, 통일로, 아니, 기존에 있는 그 창릉, 3기 신도시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은 BRT 계획이 잡혀져 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국토교통부라든지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3기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중앙로 통일로 BRT 연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차선 되어 있는데 못해도 6차선에서 8차선 정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79호선 행신까지 연결되는 이것도 지금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교통 환승거점, 익스 허브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 상에서 타 교통수단하고 연계하게 만들어진 환승센터 개념 시설로서 일단 이런 부분도 지금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고양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익스 허브 구상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그 자유로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쪽으로 해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킨텍스라든지 창릉 쪽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대곡 쪽으로 있는 자유로를 대곡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익스 허브를 지금 구상하는 것 같아요. 대곡 쪽에 있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번에 제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 구축 방안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버스 정보 제공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버스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시간 배차 간격이라든지 앞으로 몇분 있다가 뭐 도착한 날은 이런 것들이 지금 버스 이용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는 일체 시스템을 말하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지금 구축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정교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정류 안내 단말기부터 해서 차내 단말기, 인터넷, ARS, 휴대 단말기까지 이런 것들이 공공장소인 버스 정류장에서 일반 시민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BIT를 설치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재도 지금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BRT 및 BIC 설치 계획이 제2자유로 측, 그다음에 통일로 측, 그다음에 고양 측, 그다음에 시도 79호선, 그리고 중앙로에서 통일로 BRT 연계까지 해가지고 되어 있고, 지금 중앙로에서 통일로 BRT 같은 경우는 향후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제2자유로축부터 통일로 고향축 시도 79호선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야기 했던 내용 한번더 상기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고향 2층 버스도 지금 도입 방안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니까 고향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층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도입을 갖다 한다는 건지, 그리고 전국 최초로 운행을 시작을 했지만 이게 활성화가 지금 안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버스 전용 차선이 지금 현재 중앙로만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안타깝게도 통일로 쪽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버스 전용 차선이 통일로도 지금 도입이 됐으면 하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관내 광역 버스 좌석 같은 경우에도 서울역과 인천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수원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에서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환승시설 설치 계획 관련해가지고 복합환승센터가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GTX-A, 킨텍스 역사하고, 그 다음에 대곡 역세권 복합환승센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2035호에서는 이제 GTX-A 킨텍스역하고 말 그대로 이제 대곡 역세권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생깁니다. 뭐든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창릉 3기 신도시,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GTX-A 포함해가지고 창릉 2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설치가 되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데, 본 계획에서 이제 현재 2035 계획에서는 복합환승센터가 GTX-A 킨텍스 역사하고 그다음에 대곡 역세권으로 들어와 있지만, 플러스로 이제 창릉역으로 해가지고 세 곳이 지금 계획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정비 방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통속도 규제, 최근에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30km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30으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각자가 이제 이런 부분 잘 준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방통행제도 이제 앞으로 실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계획대로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통 정원화, 주거지 생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겠다. 보행자 중심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갖다 지으면요, 제가 물을 한잔 마시고 마무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이제 생각했을 때그 복합환승센터도 중요하고, 그리고 EX 허브도 뭐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고양시가 이제 나가야 될 방향이 지하철로만 해가지고는 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고양시에 이제 BRT하고 이제 BIS가 이렇게 잘 설치가 돼서 지금 현재 지금 도로를 갖다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앞으로 있다고 하면 확장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중앙로에서 통일로까지 연계되는 제가 지금 이쪽에서 수세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제2자유로로 해가지고 또 연계를 될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들어와야지만 뭔가, 그리고 이렇게도 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이제 시너지가 될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장항지구라든지, 그리고 더 나가서 덕은지구의 국방대학교 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으로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JDS 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획을 갖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민영에서 공공으로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뭐 주거만 들어오게 되면 절대 저는 안 된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일단 지하철이 이제 먼저 선 교통으로 해가지고 지하철이 먼저 들어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대중교통의 필수적인 버스의 노선들, 특히 이제 저는 앞으로 이제 BRT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BRT가 정말 지상의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실제 세종시에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BRT를 갖다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양시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것들은 다들 이제 알고는 있는데, 이제 이게 계획으로만 그칠 것 같지 않, 그러니까 계획으로만 그치면 안될 텐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앞으로 이제 이런 2035 고향도시 기본 계획이 2030년에서 35년 늘어났다는 거는 35년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갖고요. 특히 이제 6월 1일 날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정말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가 이제 이번 주 13일 날 정식적으로 이제 특례시가 출발하는데, 특례시에서 플러스 이제 130만에 있는 메가신도시, 메가도시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고양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사하는 투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뒤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투표로 해서 그런 결과를 갖다가 좋은 결과를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물론 3월 9일 날뭐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저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고양시장님의 늘 누구를 갖다가 뽑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오늘 1월 10일 월요일 날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앞으로 이제 고양시의 BRT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EX 허브라든지, 뭐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20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이야기를 좀 시간을 보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창릉 3기 신도시 그 4차, 그러니까 4차 사전청약이 오늘부터 이제 특별공급으로 시작되는데,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일단은 도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전을 해보시게 되면 또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현재를 좀 즐길 수 있는, 애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가장 와닿는 거,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해서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끝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리면, 제가 뭐 구독과 좋아요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송을 갖다가 뭐 만드는데 큰 힘이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제 방송을 아침마다 이제 꾸준하게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감사 스마일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감사 스마일 TV에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업로드 한 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편집도 안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야, 이건 뭐 신문 기사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약간 그렇게 높은 품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까지 썩 좋지 않은, 그러니까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뭐 편집도 안 하고, 또 영상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 정보를 갖다가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분명히 와닿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와닿는 분들만이라도 제 방송을 갖다가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뭐 구독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지만, 뭐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누르지, 뭐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이쁘게 좀 봐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보면 이 고양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제가 가오리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지난번에 생각이 들었는데, 이쪽이 꼭 독수리 머리 같고, 이 북한산성 쪽이, 그리고 이 아래 쪽에 이제 이렇게 그 팔처럼 이렇게 그 날개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눈 같은데 여기가 이제 입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독수리처럼 고양시가 비상할 수 있지 않나. 2022년에 이제 앞으로 고양 특례시가 되고 더큰 도시가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